내 담배도 요리해 줄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세요? 그 풍미가 좋거든. 에? 담배도 같이 넣어서. 에에 이게 뭐야? 으야. 꼬끼오 아크틱 엑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크틱 엑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형식의 요리 게임이라고 합니다. 도트 그래픽이고 분위기가 조금 요상해서 공포게임이라고 착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공포게임은 다행히도 아니고요. 그냥 후라이팬으로 어떤 요리든지 해서 약간 특이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사람이 있네요? 물음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달걀을 부칠 수 있을까? 갑자기? 점점점. 난 아닐 것 같군. 아래쪽이 익을 때 위쪽은 그냥 얼어버릴 테니까 다음번에는 기억해두라고. 얘 왜 얼굴이 이렇게 보잉보잉거려? 네 놈의 탈출 시도 후에 보스가 네 녀석의 주요 기능을 전부 다 빼앗아갔다.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걷기 그리고 요리하기 뿐이다. 헉! 내가 탈출을 시도했었었나봐. 그러니 나에게 달걀을 만들어. 양쪽 다 익혀서 언제나처럼 말이야. 어? 마우스를 움직여 열을 생성하세요. 스크롤 휠로 감도를 조절하세요. 한 면이 요리되면 팬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옮기세요. 나는 여기서 스냅을 나가겠어. 이용해서 아! 처음부터군.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마우스를 움직이 열을 생성.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이렇게 지글지글 천천히 해서 이쪽이 구워지면 팬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서 손목을 흔들어. 실패. 한 번 더! 그렇지! 기가 막히죠? 천천히 천천히. 다 구운 거 아니야? 좋아. 이쪽 일이 너에게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군. 이곳을 제대로 떠나고 싶다면 여섯 위장의 성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 그러니 도시로 나가. 의외로 좋은 녀석일지도. 움주린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그러다 보면 그와 만날 기회를 얻을지도 모르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번엔 잔꾀 부리지 말도. 10명의 사람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세요? 오늘 아침에 컵이 다 떨어졌어. 드론이 몇 달 전부터 자판기를 채우지 않더라고. 다시 그릇으로 마셔야 했어. 왜 이래? 다신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얘 머리가 왜 이래요? 일단 얘는 밥을 줘야 되는 애가 아닌가 봐. 아니 근데 컵은 설거지를 하면 되잖아. 얘는 왜 춤을 추는 거야? 희한해. 이 세계관 이해할 수 없군. 얘는 뭐예요? 네가 새로운 닭 요리사야? 전임자는 오래가지 못했지. 코에 뭘 끼고 있는 거야? 달걀 하나 줘. 양쪽 다 익혀서 늘 하던 대로. 내 담배도 요리해줄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세요? 그 풍미가 좋거든. 이미 불이 붙었으니 꺼지기 전에 요리를 끝내줘. 고마워. 에? 담배도 같이 넣어서. 이게 뭐야? 담배의 풍미가? 오, 좋아. 담배 향이 깃들어버려? 그러고 보니까 이거 프라이팬 테팔 거잖아? 중앙에 그 빨간색 모양이 테팔이야. 우와. 방금 팬을 다루는 손놀림은 옛 방식을 고수하면서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로군. 요리왕 비룡이야?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 소중한 느낌이네. 그 정도라고? 내 요리가? 대단해. 오, 얘 뭐야?
귓가에 달콤한 속삭임을 하지 않는 변기라도 발명해줬으면 좋겠어. 뭔 소리야? 뭐? 화장실에서 들리는 이상한 속삭임은 돌고래의 소행이라고 들었어. 아니면 숨바꼭질을 하는 닭들이겠지. 별로 즐거운 얘기는 아닌데? 알았어 알았어 그래. 아니 대화의 문맥이 이상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지나. 스페이스 누르면은 흡연하네요? 여기로 떨어질 수 있나? 어? 어 오케이. 이 위로 점프해서는 못 올라갈 것 같고 계단을 타고 올라갑시다. 문은 상호작용이 안 되고요. 세계관 진짜 특이하다. 이건 뭐야. 내 아파트에서 썩어가는 고기를 타임랩스로 찍고 있지. 보람 믿는 일이었으면 좋겠군. 애들 다 왜 이렇게 다 이상하게 생겼어. 그냥 여기로 가면 사람들을 바로 만날 수 있는데 여기 아래에도 사람이 있네? 안녕하세요? 플라밍고는 오래전에 사라졌어. 아마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에서나 분홍색 깃털을 남겼지. 마치 건물이 딸기 설탕으로 덮인 것처럼 정말 아름다웠어. 어린 시절에 우리는 그 깃털을 옥상에서 떨어뜨리곤 했어. 그리고는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 걸 지켜봤지.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항상 그랬는데 결국 그만뒀어. 언제 그렇게 됐는진 기억이 안 나. 왜 그랬는지도. 정말 역 같은 거 다시 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야. 플라밍고는 사라졌으니까. 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하지만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난다는 건 우리가 그 순간 정말 즐거웠었단 말이겠지. 정말 아름다웠어. 여기 있는 애들 다 미쳤나봐. 얘네한텐 말이 안 걸어지. 내 여자친구는 다른 학교에 다녀. 네 말 믿어. 폴란드인이니까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물음표?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도시락 통이야? 뭐야? 갑자기 뭐야? 뭐야 이상해 게임. 어 뭐야 어, 뭐야 도시락통 터졌어. 핫! 아! 파! 다시 구워. 저기 도시락통에서 계란이 안 내려와요. 도시락통에서 계란이 안 내려온다고요. 계란! 계란이 익어야 되는데. 개 어 어어 어. 계란 오케이. 익히는 중. 지금이야. 다시 오케이. 아 이게 자가 발열인가봐. 흔들 때만 열이 생성돼. 아 됐다 완벽해. 그러고 보니까 불이 없는데도 익는 게 되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 계란은 다 익었고요. 이제 도시락통 위에 있는 저 정어리들만 꺼내면. 오케이 익혀주고. 저 위에 있는 정어리 저거 왜 꼈어? 됐다. 저것만 구우면 되겠지? 혹시 도시락통도 뒤집어야 돼요?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진짜 다행히도 타진 않네. 고마워. 넌 누구세요?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이곳엔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 모두 먹인 후에 들여보내주지. 아 여기가 목표 지점이구나. 나 여기가 너무 올라가 보고 싶었어. 오야 되게 높다. 무섭다.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쌀쌀하구만. 이제 곧 겨울인가. 하이. 미안하지만 지나가게 해줄 수 없어. 이 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배고파하지만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그렇거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인 후라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도록 하지. 여기도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곳인가 보다. 마리아나 해구에 가본 사람은 만난 적이 없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 나 같은 사람 말이야? 달걀 두 개면 돼. 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바꿀 수 있구나. 오케이. 살살 구워줬다가 나 바로 그냥 타 기가 막히지. 살살 타타 예 바바. 달걀 두 개를 참 잘 만드네. 오 예스 베베. 내가 먹어본 최고의 달걀 두 개야. 기가 막히는구만. 저장할 수 있네요. 오케이. 난이도도 있어. 지금이 보통인가? 어? 아, 어려움이 펜 모양이 바뀌네. 아주 쉬운 펜. 이거 깊어. 우리가 지금 보통으로 하고 있었군요. 오케이. 결국 위쪽엔 아무것도 없었던 거네. 자, 내려가서 얘네들한테 다 요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내가 넘겨준 닭가슴살에 살모넬라가 있었어. 미안하군. 조금이라도 조리내냈나? 이탈리아식으로 살짝 팬에 구웠지. 나 같은 놈에게는 별것도 아니야. 이구아나한테서도 살모넬라에 감염될 수 있지. 최근에 접촉이 있었나?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군. 고개를 낯선 사람에게 주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도록 해. 상처받았으니까. 자네를 7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는데. 어? 다른 고기까지? 지글지글 이거라 지금이야! 한 번 더! 일단 계란부터 익혀. 오케이! 자, 고기를 다시 지금! 그렇지. 와, 진짜 삼겹살 같다. 먹음직스럽다. 오케이, 이쪽도 다 익었고 지금이야! 미안해 칙! 그렇지! 나 왜 이렇게 잘함? 좋아. 좀 나아졌나? 괜찮아. 하지만 좋은 식사에는 균형이 필요해. 뜨겁고 차가운 요소의 균형이 중요하지. 특히 고기가 포함될 땐 더욱 그래. 여섯 명. 솔직히 얘네 대화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 어? 뭐야? 여기서도 요리를 하잖아? 어? 그것도 생각보다 되게 제대로 됐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군 친구. 내 손에서 고기를 좀 받아주겠나? 너무 밀렸거든. 방건 너편에서 위장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 듣다 보니 점점 동작이 더뎌지는 게 무대 공포증인 것 같아. 와, 이걸 다 구워야 돼? 근데 소세지는 안 굴려도 될 것 같아. 살살. 지금이야! 유감. 일단 소세지부터 다 익히자. 아니야, 계란을 어차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아, 계란 지금 오케이, 하나 뒤집는데 성공했어. 아니 뭐 이거 기름칠이 얼마나 돼있는 거 왜 이렇게 잘 미끄러져? 최고급 프라이팬이라니까 이거?
잠깐만. 아, 옳지. 기가 막히죠? 정말 인상적이었어. 정말로 펜을 위두르고 튕기는 그 방식 교과서 수준이었어. 히히. 뭐야, 내가 얘한테 밥 해준 거야? 아니 뭐 앞에 먹을 것도 많은데. 저기 그릴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내 동생 토니야.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그냥 실력과 신뢰도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여섯 위장의 성자를 감동시켜서 떠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고. 어? 나랑 똑같네? 나도 똑같이 하려고 했었지. 뭐야 얜. 생수는 필요 없어. 아래층에서 베이컨을 좀 훔쳤거든. 갑자기? 아, 나 얘네 대화가 이해가 안 돼. 또 담배 맛 달걀과 삼겹살. 삼겹살은 익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스냅을 이용해서? 그렇지. 쩔지? 굿. 고마워. 얘 뭐야? 필요 없어. 미안. 이 배급생 손을 보게. 지난 10년간 나의 동반자였지. 먹기에 알맞은 순간을 기다려왔어. 자네가 그 순간이 되길 원해. 열어서 생선을 꺼내 구워주게. 담배는 왜 자꾸 넣는 거야? 담배가 첨가되지 않은 통조림은 먹을 필요가 없어. 지금이야. 좋아. 균형을 잘 유지해. 좋아.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야. 세 명 남았다. 여섯 위장의 성자가 닭농장을 금지한 뒤로 닭과 관련된 건 뭐든 찾기 힘들어졌지. 아이들은 이제 서로를 닭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욕이 아니게 된 건지. 기본적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존재라고 하거나 혹은 진미라고 부르는 것과도 같지 않을까? 아, 원래 영어로 이제 치킨이 겁쟁이 막 이런 놀리는 비속어로도 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닭을 쉽게 찾을 수 없으니까 야 이 다이아몬드 같은 녀석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군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진미가 되는 건 좋은 일이니까. 오늘 죽으면 내일 달걀을 먹을 수 없어. 그건 안 돼. 하지만 지금 배고프지 않아. 오늘은 죽지 않겠어. 이건 뭐야? 뭐 점성술 같은 거 봐주는 건가? 넌 누구지? 아, 다음 당뇨리사로군. 우리를 모두 거쳐가면서 일하고 있는 건가? 여섯 위장의 성자와 얘기하고 싶은 거야? 훌륭해. 도와줘서 고맙구만 이 멍청아. 다른 사람 찾아서 먹여 살리기나 해. 뭐야? 누군가가 문장에서 편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그 말은 무시해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격동 같은 것도. 배가 고프네. 와, 씨. 와, 부잔데? 계란을 4개나 구워서 먹는다고?
자 일단 뒤집지 말고 전부 다 익혀줘. 살살살살. 좋아. 이제 스냅을 이용해서 두 개를 뒤집고 왼쪽도 두 개. 귀가 막혀져. 살살 구워줍니다. 요 적이 격동적이었는데도 모든 달걀이 일관되게 보여준 통일된 편제성은 정말 놀라웠어. 노른자와 흰자 사이의 다면적인 관계는 정말 고무적이고 멋진 감수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연명하게 보았다. 다들 욕실에 꿀단지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냐? 나 또 횡설수설하는군. 애들 다 이상해요. 대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가 가금류 저장고에서 나오는 걸 봤어. 저번 닭장소는 오래가지 못했지. 내가 새로 산 커튼에 대해 말을 했었거든. 질투심이 그 자리를 내쫓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겸손하려고 노력했건만. 남은 음식을 처리할 땐 보통 접시에 긁어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접시를 긁던 포크를 싱크대에 넣지. 약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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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모크 향이 아주 그냥 가득 배겠는데? 책임이야! 아하, 담배가 너무 많아서! 잠깐만. 잠깐만. 침착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침착하. 나한텐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아마도 예전 같지가 않더라. 아, 이 계란 후라이를 보니까 담배가 확 땡기는 것만. 좋아. 담배 필 때 숫자가? 어? 뭐지? 숫자가 쓰여져 있어. 꾹 누르면 9까지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라가진 않네. 배고프지 않아. 그리고 네가 만진 건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아무리 부드럽게 살살 다뤘더라도. 게임 소리 너무 크면 얘기해줘요. 얜 누구야? 여섯 위장의 성자는 이문 너머에 있어. 나는 비교적 최근에 좌천됐어. 지금 내 유일한 일은 문을 지키는 거니 아무런 신뢰 없이 너를 들여보내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겠지. 적어도 그분의 사람들 중 27명을 먹어 살리면 입장을 고려해볼 순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지. 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여기 옥상구역뿐만이 아니야.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새로운 맛과 경험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어. 여섯 위장의 성자는 그들의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잠재우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27명을 먹여봐. 이상한 숫자라는 건 알아. 하지만 맞는 것 같아. 좀 이상한 사람들은 건너뛰어도 돼. 먹여 살릴 입은 많으니까. 아, 여기에 배고픈 사람이 딱 27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요리해줄 수 있는 사람만 27명을 채우면 되는 건가 봐. 몇 명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음 담배를 피워봐. 아, 내가 먹여 살린 사람 인원수구나. 개인적으로 그러면 생각이 잘 나더라. 와, 이때까지의 대화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화였어. 대박. 가끔 멀쩡한 대화도 나오니까 이걸 또 무시하고 다닐 수도 없고. 여섯 위장의 성자는 구강청결제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가끔 이비역에 귀를 대고 잘 들어보면 가글 소리가 들려. 이번 주에 모은 닭의 수가 충격적으로 적어서 그냥 주위를 딴 데로 돌리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은 더는 거기에 가 있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했나? 여길 떠나는 사람은 없어.
이 사람들은 우릴 필요로 해. 정말로 부패한 방식으로는 아니고 말이지.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야.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이 없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옆으로 해도 뭐죠? 펑 터지면서 물고기 튀어나올 것 같아. 불안한데. 아, 옆으로 익히면 안 익혀지나 봐. 눕혀. 아이고. 정어리야, 나와. 나와, 정어리야. 정어리야, 나오라고, 씨. 됐다. 저거 하나만 익히면 돼. 오, 고마워. 드디어 다 먹였다. 다 먹였는데 저기에 또 길이 있던데. 어? 문이 열린다. 그냥 여기는 경비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아까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면 들어가는 걸 허락해주지 했던 문이 두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지키고 있던 문이 두 개가 있었고 지금 여기는 사람이 없는 문이야. 여길 들어가 볼까? 궁금해. 들어가 보자. 뭐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겠지. 어? 뭐야? 꺼졌어! 불러오게 되겠지? 어, 여기 있다. 다 먹인 상태네요. 저기 한번 가보자. 아까 저 문에 들어가면 튕기는 건지 자동으로 꺼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게 좀 나중에 가보고. 여기. 어? 뭐야? 아, 경비원이 사라졌네. 아, 그럼 아까 저 위쪽도 원래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던 곳인데 조건이 만족돼서 사라졌을 것 같네요. 그죠? 여기도 사라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부터 가보자 그러면. 오, 8명의 사람이 배고프다. 뭐야? 변기랑 개수대가 같이 있네? 헉! 밑에 물고기? 저건 뭐야? 어, 뭐야? 난 해석적인 배관을 선호해. 장점이 많거든. 가장 큰 이점은 내가 땀을 많이 흘리면 벌레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야. 이번 한 번은 양념으로 써도 좋아. 하지만 절대로 도망치게 하진 마. 에? 아! 으아! 아! 이게 뭐야! 너무 끔찍해! 아! 어디 가! 야! 혼자 저렇게 도망가는데 저 어떻게 해? 아, 못 도망가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못 도망치게. 아, 아이씨. 왜 안 구워져? 왜 안 구워지냐고. 왜 안 구워지... 야! 뒤집어서 못 움직이게 해. 오케이. 오케이, 계속 구워. 죽을 때까지 구워. 아니, 혹시 얘는 계속 도망만 가고 계란 구울 때까지 야이 개새. 계란 구울 때까지 얘는 구워지지 않는 걸까? 어, 그런 거 같다. 그럼 빨리 구워서 이렇게. 오케이, 빨리 구워. 아! 어, 됐다! 와, 다행이다. 정말 의미 있었어. 고마워. 아, 진짜 보기도 너무 힘들었어. 바퀴벌레는 굽는 용도가 아니었네요. 여기는 교도소인가봐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로봇이죠? 어, 인간이 아니네. 어, 닭이다. 나는 TV 방송국에서 일하지. 네 신발 마음에 드는데
조심해. 그 자들이 네 펜을 빼앗아 가면 우리는 룸메이트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길이지. 내 말을 믿으라고. 매일 야근할 필요는 없어 친구. 네가 한다면야 뭐 괜찮지만 난 허벅지가 너무 빨개져서 그만둬야 했지. 에? 약을 해요? 금지령 후 몇 달 동안은 이 녀석들에 대한 꿈을 꾸곤 했어. 항상 맛보고 싶었지. 요즘 닭은 토마토 맛이나. 아, 관심 가야겠네. 철 좀 들어. 다른 것보다 낫잖아. 뭔 소리야? 얘 똥 싼다. 난 보통 새처럼 변기 앉아 이렇게. 대단한 걸? 그렇게 앉는 게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살아. 폴란드인이지. 내가 그 자세일 때 여친이 화장실에 들어올까 두렵긴 해.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농담하는 줄 알더라. 최근에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너무 어려워. 근데 저 변기 위에 방금 쭈그려서 앉아서 있는 자세가 그 볼일 볼 때는 더 건강에 좋은 자세라고는 하더라고요. 배변 활동도 더 잘 되고. 와, 얜 머리가 그냥 조명이네. 여섯 위장의 성자의 눈은 기만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들 말하더라. 그 자는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서도 너를 잘 이해할걸. 그거 비유야? 잘 모르겠어. 그럼 안경을 썼단 거야? 그런 거 같아.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분과 함께 학교에 다녔어. 할머니도 안경을 썼지. 세상에 정말 나이가 많겠네. 가오리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더라. 새도 그랬어, 병들기 전까지는. 알게 돼서 안심이네. 우리 증조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뭐야, 돌아가셨지만. 죄수들이 많네. 얘네들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우리 이 녀석들을 태어날 때부터 길렀지. 그랬어. 낭비하지 말아줘. 만일 쟤들이 도망쳐도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몰라. 이 얘기 전에 했었잖아? 이젠 때가 됐어. 설마 또 바퀴벌레야? 아, 이 씨대로. 두 마리? 아, 오바야! 아! 아, 너무 어려운데. 나가지마! 이걸 구석에다가 놓고 얘네들을 중앙에 놓자. 아니, 아이. 좋아, 잘하고 있어. 자, 아이, 좀, 하지마. 그 하지마. 빨리 계란을 뒤집어야 돼. 오케이. 아유야이씨. 좋아, 빨리 구워져라. 됐어. 뭐야 왜이래.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키우던 바퀴벌레를 구워버려서 절망에 빠진 걸까? 와, 진짜 사이보그다. 해줄 말이 있어. 즐거움의 미끼를 물지 마라. 그 밑에 아무런 갈고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 토마스 제퍼슨이 그 말을 했었지. 나한테 말이야. 뭐지? 내가 알아냈어. 닭들이 왜 필요한지. 닭 모래주머니 있잖아. 변기 물에 담가두면 엄청나게 말랑말랑해진다고. 한번 봐봐. 날 죽여. 이 게임 이상해. 뭐야, 얘 왜 이래. 굽고 있는 거야? 뭐야? 뒤집어볼까? 아, 바로 익네. 모든 면을 다 익혀야 돼. 아하.
오케이. 어? 뭐야? 아, 담배 떨궜어? 아씨. 침착하게. 오씨. 뭐야? 아, 담배가 너무 오래 하면 타버리네. 와, 이거 제한 시간내로 해야 되나 본데요? 아, 담배를 이렇게 오래 구워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타서 없어져 버렸어. 맞아, 초반에 담뱃불이 다 꺼지기 전에 해달라고 요청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게임. 제발. 됐다. 살짝 옆으로 돌려서 다 된 거 아니야? 나이스! 이거 봐, 바로 이거라고. 호! 제대로 백플립을 돌 정도라니까. 다섯 명 남았다. 근데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더 없지 않? 위쪽이 있네. 어? 얘한테 말을 또 걸 수 있는데? 아, 다른 애구나. 새 음악 작업 중이야. 테크노 네오클래식 장르의 일종의 변형이야. 타악기 파트로는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를 많이 사용했지. 이게 닭 금지령을 제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아님 적어도 정부가 압수한 닭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히 밝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나도 한땐 진짜 음악가였는데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치 고양이가 주인에게 죽은 다람쥐를 가져오는 것 같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1도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고요. 네가 요리하는 걸 봤어. 능력이 좋더라. 난 저녁과 쇼를 함께 즐기는 타입이야. 그래서 네가 요리할 때 팬에 물건을 던질 거야. 넌 그걸 꼭 유지할 필요는 없어. 그냥 네 손목에 춤추는 걸 보고 싶어. 뭐래요? 이것만 구우면 된다 이거지? 물건 왜 안 던져? 야,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총알은 버려버려야 되네. 총알은 버려야 돼. 버려! 아! 계란 후라이를 버려버렸네, 이씨. 오지 마. 오지마. 꺼져. 그렇지, 잘한다. 이거는 한 바퀴 살짝 가볍게 돌려주고 너 나가. 오 예스 베이비. 방금 팬을 뒤집는 방식은 좀 공격적이었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 하지만 중요한 예술은 원래 모두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지. 네 능력에 맞춰졌다면 다른 요리사들이 날 만족시켰을지도 몰라. 맞춰준다는 건 마치 침식과 같아. 우뚝 솟은 산과 같은 위대한 아이디어는 접근하기 쉽지만 작아진 형태로 침식되지. 처음에는 순수하고 기념비적인 그 아이디어들이 표현을 동일한데 고가 아파. 어? 아까 그 여자 아니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달걀을 붙일 수 있을까?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는 건 어때? 어느 쪽 면도 너무 오래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지만 그 시점에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건 어렵지.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은 달걀을 붙이자는 생각을 무색하게 만들어. 하지만 아직 아무도 거기에서 달걀을 붙인 적이 없잖아. 내가 첫 번째가 될 거야. 어떤 일을 처음으로 하는 건 물론 인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지를 대체하지는 않아. 넌 이해 못하겠지. 넌 하고? 넌 왜 감옥에 있어? 경비병 같은데?
넌 뭐예요? 안녕하세요, 바퀴벌레 주문할게요. 제대로 좀 붙잡아 놓으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리엔테이션 때 입을 잘못 건드렸나봐. 어? 이게 뭐야? 한약인데? 지금이야. 겁나게 구워. 한 번 더. 사. 나이스. 엄마 좋은 피자. 맛있는 피자. 배달 공짜! 고마워. 굿! 약간 탄약 맛이 나긴 하지만 맛있는 피자가 무한선도했고요. 점점점. 적당히 좀 해줬으면 하는데. 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어? 너를 먹여서 내가 얻는 게 뭔데? 나 왜 철창 안에서 굽고 있냐? 아, 탄약 좀 그만 깔아 제발. 옳지. 아, 탄약. 아, 꺼져. 아, 날라간다 날라간다. 응야. 아, 지금이야. 지금 아니야. 계란아! 아, 계란이 진짜 미끄러워. 짱 어려움. 아니, 이거 좀 못 내보내냐? 아, 됐다. 자, 가볍게 스냅. Yeah, baby. 이제 버티면 돼. 처리가. 아, 됐어. 와우, 재밌었어. 불법이긴 하지만. 그러니 이건 한 번만 하는 걸로 해. 뭐라고? 어? 여기로 나갈 수 있네? 아, 아까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 혹시 연결돼 있나? 어? 그런가 봐. 출구가 두 개가 더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다른 문 두 개가 여기로 통하나 본데요. 뭐요? 걱정 마. 필요하다면 변기를 개조해 줄 수도 있어. 좋지. 그래. 그럼. 사실 쟤네 뭐 먹이고 싶지도 않아. 이미 너무 불편하다고. 탄약 꺼져 제발. 꺼져. 아, 고기야, 넌 말고. 지금이니. 지금. 완벽해. 아, 에이, 날라가겠다. 와, 됐다. 와, 미친. 우린 씹는 걸 동시에, 삼키는 것도 동시에 하고, 결국 모든 걸 동시에 하려는 거지. 그래. 뭐야, 지난밤에 네 꿈을 꿨어. 정말? 네가 날 침대에서 끌어내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화가 나 있었어. 침대 협탁이 없었다면서. 평생을 2층 침대 위에서 지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려오는데? 뭐야, 토하는 거야?
그게 딱히 원한 대답은 아니었는데. 아, 그런가? 어? 한 명이 배고픈데? 한 명 배고픈데 그게 누굴까? 한 명 남았는데? 내가 말을 안 건 사람이 있나? 어? 얘다! 당뇨를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12살 때 왼손을 자른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심심해서 그랬어. 이 세상은 왼손잡이가 지배하고 있어. 근데 말이야, 여섯 위장의 성자는 왼손잡이였나? 모르겠네. 올라가면 확인해줄 수 있어? 이제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야, 아닌데! 그냥 나가보자. 일단 누군지 모르겠거든? 어? 뭐야? 아, 이 밑에가 나가는 곳이 아니었구나.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곳이었군요. 내 사무실에서 뭘 하는 거지? 닭고기 처음 믿나? 확실히 말하지만 우린 배고프지 않나. 아마 내 돌고래들이 좀 즐길만한 걸 원할지도 모르겠군. 아르헨티나와의 전쟁 이후 모두 퇴역했거든. 좀 흥분될 만한 걸 바라고 있지. 좋아, 그러면 실력 좀 보여줘봐. 탄약? 이건 쉽지. 탄약 두 개? 에? 쉽지. 야, 미친 거 아냐? 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아예 시작부터 탄약을 버릴 수 있네. 오, 나 좀 쩌는 듯? 오, 나 좀 쩌는 듯? 오케이! 인상적이군. 돌고래 장수엘도 잘 생각해봐. 여섯 위정의 성자에게 좋은 말 전해줄게. 그자는 예전에 이곳을 짓는 걸 도와주기도 했었지. 그자는 닭들과 함께, 나는 내 돌고래들과 함께. 그는 신경금고에 들어갈 때가 되면 여기서 나와 함께 쉬고 싶다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 안타깝게도. 됐다. 끝났나? 이제 나가자. 좋아, 좋아. 굶주린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18명이 배부르군. 앞으로 9명 남았다. 위쪽이었나? 어, 여기 열려있다. 오케이, 여기로 가보자. 8명 굶주려있다. 뭐야? 클럽이야? 깜짝이야. 에베레스트 산에서 달걀을 붙일 수 있을까? 왜 애들이 자꾸 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모르겠어.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그냥 미리 요리하면 안 돼? 그래, 도시락 같은 것처럼 말이야. 잘 모르겠어. 그건 쉽잖아. 그게 아니라 난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주방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몇 년째 식사 준비를 해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깨닫게 된 게 기뻐. 그냥 난 거기서 달걀을 요리하고 싶어. 미리 준비해가는 건 좀 비겁한 짓 같아. 사이코패스야?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인간의 도전정신이란. 내 요리 지식은 화장실 청소할 때도 늘 유용하단다. 스테이크를 팬에 처음 놓을 때는 자신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놓아야 해. 그래야 뜨거운 기름이 튀지 않지. 변기 닦을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고. 어? 스테이크 고기가 나오나요? 이제 기름 튀나? 맛? 이게 뭐야? 아직 잘 버티고 있어? 죽은 거 아니야? 살고 있지만 아직 잘 느껴져. 다른 노래 좀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는 왠지 새는 걸 줄여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감옥에서 작곡가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 어쨌든 음식이랑 음료 주문할게. 어, 좋아. 음료는 조심해서 갖다줘. 쏟아져도 상관은 없지만 상황이 복잡해지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음료 쏟으면 안 돼? 음료를 쏟지 않고 이걸 어떻게... 야, 야. 이게 맞아? 어, 됐어! 왜 돼? 이게 왜 돼? 미친 거 아니야, 나? 왓쌉 고임! 어, 카하나! 어땠어? 네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해줬잖아. 평일로운 기간인데조차도 위장의 메아리에 굴복하는군. 오호. 슬슬 들어가야겠어. 이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짱! 아니, 한 번쯤은 엎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돼버렸지, 뭐야? 우와, 눈부셔. 저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상관없지. 계속 하라고 해, 색소폰. 일단 총의 안정장치를 걸었어. 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와,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뭐야? 썸머타임즈는 연먹을 하지. 그리고 상온의 액체도 연먹을 하고 해. 내가 아는 걸 그냥 바꾸고 있을 뿐이잖아. 고작 농부들을 위해서. 술은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주매바다 한가운데서 푹 젖을 줄 알았지. 난 불평하네. 난 불평하고 있잖아. 춤은 마치 짠 습도처럼 공기를 흐트리지. 보송보송한 수건도 없네. 불행해. 축축한 기분이야. 호호호호. 같이 마시려고 맥주 가져왔어. 하나뿐이야? 아니, 미치... 야, 엎지르면 그냥 새로 처음부터 해야겠지? 엎어진다. 뭐야, 엎었는데 게임 오버 안 되는데? 어, 이게 맞나? 다 흘렸는데요. 어, 뭐야, 쏟아져도 되는 거였네. 정말 대단했어. 솔직히 의심했는데 내가 만약 위가 6개였다면 적어도 6개 중 5개는 행복했을 거야. 좋아. 할당량이 낮아 여섯 위장의 성자가 보상을 요구할지도 몰라. 시스템적 담론이 최근 생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지. 동감이야. 2052년 이후로 가짜 신기술 중심주의 소비자들이 장갑을 더럽히고 있지. 사회 소비자와 관련해서 말이야. 어? 어? 그래. 졸았네. 국가 운영기업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은밀한 속삭임을 들었지. 좀 더를 바라면서 말이야. 말하지 마. 그 단어가 방 안에 메아리 치는 건 못 견디겠어. 다른 곳을 뒤져볼까? 닭을 변기 뒤에 숨길 수도 있잖아. 내 생각엔 말이야. 아니?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단체제 운동이라도 벌어지면 어쩌려고. 오호호호. 조금 불편한데. 파이팅 하자고. 저기 나 같은 사람이 있네. 여섯 위장의 성자를 전에 만난 적 있어. 그분 딸과 친구였거든. 그자는 내가 일하던 곳의 주인이랑 닮아 보였어. 진짜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시켜서 테이블 밑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달게 했잖아. 하지만 온갖 수술을 받고 양념이 듬뿍 발린 뒤엔 이제 여섯 위장의 성자가 그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얼음이 너무 차가워. 하지만 물은 마시기 싫어. 요리잔에 넣어서 조금만 데워줄 수 있어? 미친. 뭐야, 얼음을 넣어? 얼음이 녹으면 안 되네. 아, 이거요.
그렇게 해서 얼음을 녹여? 팬에서 녹으면 안 되나봐. 아, 근데 이렇게 한다고 얼음이 녹진 않네. 와 진짜 진짜 이제 진짜 쏟으면 안 돼요. 오케이 하나. 아, 잘했는데 짜증나. 뭐야 계란이 섰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뭐야?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천천히 침착하게. 너무 잘하고 있잖아? 난 최고라고. 최고의 요리사야. 잘 보라고. 그렇지. 아이고 요리잖아. 조심하라고.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천장이 미지근한 얼음이 최고야. 좋아. 여기 자주 오곤 했지. 너랑 나. 너는 날 붙잡고 있었잖아. 내 다리가 그렇게 빨랐던 적은 처음이었어. 술 처먹었니? 왜 다들 총을 들고 추는 거야? 어우 어지러워. 내가 죽기 전에 핸드폰으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뭘까? 퍼진다. 아, 음료수를 땅에 쏟으면 안 되네. 봤어? 액체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 그냥 가지 이렇게 여기에 쏟는 건 괜찮은데 땅에 떨어지면 그냥 오가. 와,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이제 조용히 굽기만 하면 돼. 아니 근데 생선들 왜 이렇게 신선해? 원래 이렇게 안 파닥거렸었잖아. 오케이 첸장 정말 대단했어. 좋아. 이메일의 티켓은 노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지. 정말 그래. 세금도 그렇겠지만. 아까 왼손이 없는 남자를 봤어. 나 자신에 대한 동정심을 버리게 됐지. 이 다음 곡은 그 산에게 바치는 거야. 으아 쏟을 것 같아요. 지금이니 아 괜찮아 아 액체만 안 쏟으면 돼. Yeah baby 고마워. 이리 내가 여길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술집 음식은 만들기 쉽잖아. 불평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여섯 위장의 성자가 금방 나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거의 먹질하다. 술만 마셔. 너무 빨리 만들어야 해서 요리에 시간을 거의 못 쓸 정도야. 컵이 두 개! 이렇게 해놓고 계란을 구우라고? 오케이 나 할 수 있어. 잘 봐 생각보다 쉽다고. 이렇게 해서 확. 야 이 시대로
야! 얼음 녹는다! 빨리 구워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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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구워줘! 빨리!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렇지! 인상적이었어. 음료를 그렇게 빨리 만드는 거 처음 봤어. 일을 그만둬야 할까 싶기도 해. 하지만 솔직히 있잖아. 물기 어린 유리잔을 타고 오르는 응결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뭔 소리야. 뭐야 얘. 옷 개무섭게 생겼네. 모든 도로를 비뉴턴 요체로 대체하고 싶어. 생각해봐. 너무 천천히. 아유 어지러워. 운전하면 그냥 가라는 거야. 솔직히 고민이 너무 많아. 모든 게 너무 적대적으로 느껴질 정도라니까. 알아. 아 미안해. 일이 필요했어. 그만둬. 너무 무서워. 드랍 더 베이스 하면서 죽어버리든가. 아름다움은 영혼의 소나기에서가 아니라 가장 짧은 순간에서 찾아지는 법이지.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네는. 뭐 하는 거야 얘는. 생수는 필요 없어. 정부가 남의 같이 따먹고 있거든. 두둥. 조금 불편하네.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턴트는 한 번도 못 봤어. 단 한 번도. 응? 그냥 잘 보살펴주는 척 하는 게 그자들의 일이니까. 지식에 허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불가능하지. 난 컨설턴트를 딱히 상관없는데. 정말?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한데 말이야. 그냥 배고프네. 어? 시작부터 쏟고 시작하기! 하지만 난 괜찮아! 싹 꽂으니까! 잘 보라고! 싹 꽂은 나의 재능을! 벌써 깼죠? 굿! 그 달걀 요리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어. 넌 소란밖에 못 만들잖아. 도구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뭘 할 수 있는지 정도 알아. 우와 여기 어디야? 이게 뭐야? 화장실이야 여기? 얘 뭐해? 거기서 뭐해? 뭐야? 변기가 왜 뚫려있어? 너 뭐해? 젠장. 여기서 내가 뭘 떨어뜨렸는지 절대 못 믿을걸. 들어가서 가져와 줄 수 있어? 엥? Let's go party! 뭐야? 변기 속 깨끗해. 어? 아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야? 대단한걸?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 뭐야? 대체 물속도 아니야? 여기 건물 속이야. 쟨 뭐지? 누구세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달걀을 부칠 수 있을까? 얘 저번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똑같은 질문하고 있네. 동해가 배고파 보이네. 달걀을 입에 넣어줘. 어? 왜 갑자기 이렇게 쉽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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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물아! 뭐야? 아 요리가 완성되면 입에 넣어줘야 돼? 잘못 던졌나봐. 제대로 던져주마. 자, 잘 보라고.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왔다가 해서 이렇게. 오, 먹었다! 깜빡이는 횃불이 검게 그을린 태양을 짓밟느니라. 한밤중에 그슬링이 귀뚜라미처럼 지저귀며
별들의 속삭임에 처려진 대답을 갈구하나 돌아오는 건 언제나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메아리뿐. 달의 수탁, 귀뚜라미에게 자비를. 뭐? 돌고래 귀엽게 생겼니? 돌아가면 되는 건가? 딱히 변기에 빠트린 아이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 다 해결됐다. 뭐 어쨌든 굶주린 사람은 없으니까 다 해결했... 가자. 이제 26명인가? 한 명! 단 한 명만! 배부르게 하면 엔딩 볼 수 있어요. 힘냅시다 여러분. 이제 아까 튕겼던 그 장소. 이건 안 튕기겠지? 가보자구. 8명. 여섯 위장의 성자가 더 이상 가오리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그 이후로 엔리케는 미친 듯이 새로운 단골 요리를 찾아대고 있지. 그는 단순히 새로운 요리를 준비할 전문 지식이 부족한 거야. 진정으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달래줘야지. 뭐야 이게? 농구공처럼 계속 튀어! 구웠다. 아,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버티다가 굴러다닐 때 빠르게 굽고 그런 건가 봐요. 네가 그 팬을 다루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군. 내가 물과 기름이 튀는 쪽에 있는 줄은 몰랐어. 부금 좀 크지 않아 얘들아? 됐다. 식당에서 냅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발견했어. 뭐야? 미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지만 방금 확인해봤어. 알려줄 수 없을 것 같아. 방금 확인했거든. 뭐야? 어느 양말을 어느 발에 맞는지 어떻게 알지? 맛으로. 내가 아는 사람 같진 않은데. 맞아. 가장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자격이 있는 친구로. 뭔 소리야 도대체. 번역이 이상하게 된 건가? 아니야, 번역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대화가 이상한 것 같아. 어? 저 유리사한테 말을 못 꺼내요? 이게 뭐해? 닭고기 관련 이야기가 다 끝났으면 좋겠어. 요리 얘기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위장에 대한 얘기도. 왜 아무도 낯선 사람과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보존된 정보를 보다 보면 세상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많은 대역 군인들이 도시의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걸 좋아해. 이유는 잘 모르겠어. 아마도 시원한 공기 때문인 것 같아. 나는 공기가 조금 짭짤한 것 같은데. 하지만 여섯 위장의 성자는 여기서 모든 걸 시작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은 관심을 끌고자 하는 흥미로운 요리사들의 중심지가 됐지. 나는 좀 더 단순한 걸 좋아하지만. 어? 생선이다. 갑자기 파닥거리나? 어, 맞네. 아까 그 정어리 같은 느낌인가 봐. 정어리 통조림. 책임! 책임이니. 아이씨. 지금! 야, 근데 왜 절반이 구워졌는데 여전히 움직여 저 생선? 징그러워. 아, 담배가 좀 거슬리네. 아! 담배 떨굼. 좋아, 지금이야. 나이스. 왜 이런 쇼파똥 게임도 점점 고이는 거냐고.
생선과 우아하게 어울리더군. 필요하면 내 위장을 보석금으로 쓰도록 해. 낮에 술을 마시는 게 좋아. 어두워지기 전에 올 수 있거든. 야, 친구 잘 지내서? 젠장, 놈들이 정말 너를 갈기갈기 지져놨구나. 하지만 네 코는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지. 전기가 나갈 때마다 네 코를 해시계로 사용하곤 했잖아? 무소비야? 주로 아르헨티나 전쟁 때 말이야. 지금은 배고프지 않지만 나중에 네 요리를 맛보고 싶어. 어? 내가 죽기 전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인가 봐? 요즘 화가 나. 얘기해봐. 여섯 위장의 성자는 우리 도시를 짜내곤 썩어가는지 거기만 남겨놨어. 난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래. 음식은 좋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슬퍼 보이지 않고 한 번이라도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내가 담배 피우는 걸 보면 우울한 상태라고 생각해도. 뚜뚜뚜뚜뚜뚜. 와, 넓다. 다른 채식주의들이 왜 물고기를 먹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난 그냥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먹었을 뿐이었는데. 그가 지켜보고 있니? 네가 그 앞에서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화난 표정을 짓더라고. 애착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가만히 있어 보거야 제발. 보거야. 보거야 내가 미안해. 구워졌다. 뭐야! 다 구워졌는데 계속 날뛴다 쟤. 아, 담배. 아, 어디가? 아, 어디가? 하지마! 하지마, 이씨. 안녕히 계세요. 아, 어디가! 지금. 됐다. 이제 그냥 굽기만 하면 돼, 제발. 다 된 거 아니야? 뭐야? 다 된 거 아니야? 아, 고기가 덜 구워졌었구나. 고마워. 휴. 얘 뭐야? 내 물고기 사람들을 먹는 걸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어.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기쁨.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또 잘할 수 있다고. 나는 고기를 잡을 수는 있지만 요리는 못해. 저 위에 있는 망할 로봇은 절대 나한테는 안 가르쳐준다고. 그냥 나를 써먹고 떠나버릴 뿐이지. 네가 아는 걸 내게 보여줄 수 있어? 뭐야? 프라이팬을 왜 지가 들고 있어? 그럼 난 뭐해? 뭐야, 조작이 지금 반대로 돼! 아니, 조작이 반대... 반대라니까? 야, 어디가! 아니, 조작이 반대야? 아, 헷갈려 죽겠네. 아, 어디가? 좋아, 한 번에. 한 번에. 아, 고기, 아. 아, 형, 진짜. 한 번에. 아, 야, 조작감, 제발, 진짜. 집중. 오케이, 잘한다. 됐다. 정말 고마워. 정말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놓치고 있는 걸 몰랐겠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찾아가는 건 말이야.
닐에 대한 애정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말이야. 그렇지? 난 계속 사랑하고 싶어. 내 말을 여섯 회장의 성자에게 전해줘. 너네 뭐야? 어, 말이 안 걸어지네. 쟤는 정말 안된 테러군. 너무 개인적인 표현인데 조금은 친밀하게 느껴질지도. 삶은 생선 환자와 크림이라. 꼬동치는 기념물 같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언은 반박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할 말이 별로 없군. 뭐지? 현재 지구는 180도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약 20, 30년이 더 지나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 북극이 새로운 남극으로 바뀌고 비로 뒤바뀌게 됐지만 정상적인 기후변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구는 180도 변화하고 있다. 어쩌라고? 물고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달걀을 붙일 수 있을까? 또 이러고 있네. 아니 글쎄, 난 해보고 싶어. 자신 있어 보이진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나한테 물어봤잖아. 내 의견이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뭘 알기를 원해? 잘 모르겠어. 아마도 네가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실용적인 목표보다 아이디어의 잠신함에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렇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에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실패할 거라는 기대를 받는 게 위안이 되는 걸 수도 있어. 성공한다면? 좋지. 역경을 이겨낸 거야. 실패하면? 뭐 아무도 실망하지 않아. 왜냐면 다들 어차피 그럴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달걀 붙이는 건데. 그렇게 얼버무리는 건 좀 비겁한걸? 나중에 진짜 에베레스트 가나? 이 물고기들은 가족 같아 느껴진다고. 직접 보면 믿겠어. 어디 가니 물고기야? 어디 가니 물고기야? 됐어. 완벽해. 이대로 그냥 조용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예, 멋진 재회였어. 공연 고마워. 나 이제 그냥 갈 수 있거든? 그냥 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애들 다 먹여주고 갈까? 3명 남았는데. 얘 또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얘네들이 얼마나 어떤 개소리를 할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리해주는 방식도 저마다 각각 달라가지고. 밥 다 주자. 이 가오리를 기운내라. 20대를 낭비한 것 같아. 이제 이걸로 뭘 해야지? 위에 있는 큰 분께서 메뉴를 바꿔버렸어. 요리할 사람도 없어. 길을 잃었어. 와, 가오리다. 개커! 뭐야 이게? 뭐야, 되게 빨리 읽네. 체급. 직. 야! 어? 너무 큰데? 그럼 뒤집어서 해보자. 뭐야, 얘 왜 이래? 살아있는데? 응, 다 익었는데? 미안하다, 가오리야. 가오리야! 가오리야! 어디 가니? 지금이야, 가오리야. 나에게 힘을 줘! 아이고! 아, 좀 더 과감하게 확 뒤집어 볼까?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과감해져야 돼. 요리를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자, 잘 봐. 아이 진짜.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와.
야, 이 스테이지는 근데 진짜 못하겠다. 몇 번을 해도 감이 안 오는데? 와, 이건 취소하자. 이거 안 되겠다. 와, 진짜 너무 어렵다. 미안하지만 난 카메라 앞에서만 먹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한때는 성체 바다 플라밍고들에게 둘러싸여 버렸던 적이 있어. 그것들은 움직임 없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플라밍고의 울음소리는 네온사인과 많이 닮았어. 잊지 못할 것 같아. 무서운 아름다움이었지. 오늘 밤 좋은 꿈을 꿀 것 같아, 친구. 얘 뭐야? 내 아들이 날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조금씩 날 대체하고 있지.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건 좀 얕은 생각이거든. 내 아들은 거의 완전히 대체됐는데 그 안에 아직 그 아이가 있는 건 느낄 수 있어. 식욕도 여전하지. 하지만 죽음에 가까워지면 구토 직전과도 비슷한 긴장감과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지. 병원에 있지 않을 때마다 난 여기에서 낚시를 하고 있단다. 혀를 떼어내기 전에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어디가? 아, 진짜 이것들이 진짜 오만 날일 다 치네. 아, 어디가? 아, 진짜. 아니, 보고야. 보고야! 보고야! 아, 이게 보거가 조금이라도 높이가 높아지면 튕겨져 나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후라이팬을 흔들면 갑자기 통통 튀어. 그래서 물고기를 뒤집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까비, 아, 제발. 제발 뒤집어져. 아씨. 됐어. 쟤 뭐 하는 거야? 생선 가만히 안 있어? 미친. 그 와중에 네 눈은 아름다웠다. 뭐야? 설마 빠지시려고요? 어? 물 속으로 빠져버렸어. 그럼 왜 두 명 남았어? 한 명이 아니고? 얘 한 명. 나머지 한 명은? 또 다른 어딘가 비밀 장소가 있나? 아, 어딘지 알 것 같아. 이쪽을 안 가봤거든? 안녕하신가, 당뇨리사. 안녕. 이 닭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나? 경비원들이 술을 마시러 가면서 우리에게 이 녀석들을 잘 지켜보라고 했었지. 제대로 지켜보라고 했어. 아주 적극적으로. 울 것 같았어. 닭을 키우는 건 상관없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거든. 그냥 그 자들이 내려간 닭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 어쩌라고? 얘한테 음식 해주면 되겠지? 감옥은 괜찮았어. 그냥 새로운 경험 같았지. 12살 때 여섯 위장의 성자에게 코잡기 장난을 쳐서 체포됐어. 뭘 어떻게 들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만, 당연하게 해도 그때에는 처벌이 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게 됐어. 어쨌든 그 기회에 감사해. 너처럼 될 수도 있었으니까. 당뇨리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야. 당뇨리사가 뭐야? 됐어! 와! 보거가 두 마리? 실화예요? 와, 진짜 살려줘. 진짜 살려줘.
됐다. 봤냐? 와, 기회를 틈타서 그냥 확 뒤집어버리기. 재밌었어. 여섯 위장의 성자가 아직도 보고 있었으면 좋겠는걸. 야, 한 명 남았다. 아, 가오리 안 하고 그냥 가고 싶은데. 아, 딱 한 명 남으니까 또 욕심이 나네. 배불린 사람 33명. 제발 해보자. 자, 한 번만 잡으면 돼. 이렇게 팅팅팅팅 튕겨가지고 한 번에 삭. 선생님, 혹시 가오리를 얼마나 멀리 날리는지 시험하는 건가요? 헛! 어! 어! 아! 아! 아하! 헛! 어! 아! 됐다! 야! 역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 입맛은 내 20대 정도쯤이야 기다릴 수 있었어. 아, 드디어. 졌다. 역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였다. 34명. 좋아. 이제 여섯 위장의 성자를 만나러 가보실까? 얼마나 많이 처먹길래 여섯 위장이야. 한 명의 배고픔. 뭐야? 에? 사람이 아니네? 에? 뭔가 말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이 안 나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이때까지의 스킬을 총 동원해서 만족시키면 되는 건가? 여섯 개의 위장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이렇게. 혹시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인가? 너무 가혹할 것 같은데. 계란 세 개는 일도 아니고. 보거랑 가오리만 나오지 마라. 뭐야? 그냥 계란만 계속 굽는 거야? 아니, 너무 쉬운데? 야, 계란은 진짜 너무 쉬워. 아씨. 어? 왜 성공이 안 되지? 뭐 하나 덜 익었나? 뭐가 덜 익었지? 뭐 하나씩 돌려보면 되지. 뭐야, 노른자 어디 갔어? 노른자가 사라져버렸는데? 아, 노른자 있는 게 덜 익은 거야? 아, 오케이, 됐다. 뭐야? 저거 위장이 아니지 않아? 뭐야, 저게? 아이, 겹쳐져 있어. 나와봐, 계란들아. 아, 이제 후라이팬 면적이 좁아서 못하겠네. 어어어, 나가지 마. 난 나머지부터 다 굽고 나서 생각하자. 아니, 아, 자꾸 막지 마. 맛있었다. 아, 진짜! 나. 다 됐나? 어? 뭐야? 이제 위장이 아니라 닭이 됐네? 에? 여섯 위장의 성자는 알고 보니까 닭을 만드는 기계였던 거야?
제발 저거 하나만 있게 해줘요. 이거 지금 난이도로 봤을 때 이거 한 번이라도 떨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 엥? 이번엔 사람 얼굴이랑 손이 있는데요? 뭐야, 이번엔 계란 하나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달걀을 붙일 수 있을까? 생각해본 적은 없구나. 상관없는 일이려나. 어쨌든 내게는 그렇겠지만. 그렇지만서도. 뭐야? 어?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어. 싫은데. 악수. 알려주기를. 와! 진짜 대박!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1도 모르겠는 건 진짜 이 게임이 처음이야. 와, 해석할 여지조차 없어. 와, 대박! 진짜 이런 게임 처음 해봐. 레전드, 레전드. 근데 그 와중에 게임은 재밌어. 요리하는 거는 또 그 와중에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해버렸는데. 미친 게임. 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이 게임은 미친 게임입니다. 와, 우와, 나 비행기도 조종할 수 있어. 졸라 갓겜이라니까. 끝에 분명히 뭐가 더 있을 거야. 그지? 그래야만 해. 어? 진짜 뭐가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 헉! 드디어! 아, 야, 비행기가 뭔가 했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가기 위한 비행선이었는데 얘랑 같이 왔네. 실험해보려고 온 거야? 근데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우리 어떻게 돌아가? 양면으로 익혔군. 늘 그랬듯이. 정말 아름다워. 뭐를? 비행선 얘기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일단 근데 나 후라이팬 버렸잖아. 나 정상까지 걸어가야 돼? 가보자. 거기에 후라이팬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 어? 저 위쪽에 뭔가 희끄무리하게 있는 거 같은데? 뭐가 있네. 그지? 저게 뭘까? 후라이팬일까? 저게 뭐야? 토끼? 닭? 에? 뭐야? 쓰다듬기. 쓰다듬기. 아, 나 진짜 미치겠다, 게임. Arctic X. 끝났다. 미치겠다. 와. 내가 이런 게임을 3시간을 걸쳐서 엔딩을 봐버리다니. 에베레스트에서 다들 쓰다듬으면 어떻게 될까? 엔딩을 본다. 답이 나왔네요. 다행이네요. 의문이 해결되어서. 자, 아키텍 X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게임하는 방식은 참 참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 괜찮았어. 마치도록 합시다. 너 가져려.